도와주는 사람이 많어. 많이 생겨 주위에. 이 사람은 뭐든지 하려고 하면 되는 돼. 올해는 안녕하세요. 산신할매당입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네. 오늘 제가 준비한 분의 사주는 지금 검찰총장이신 우리 윤석열 씨. 윤석열 씨의 사주를 제가 준비해봤는데 윤석열 씨가 조금 대선 후보로 지금 많이 언급되고 있잖아요. 거론되고 있는데 윤석열 씨가 정말 추후에 앞날은 어떻게 될지 한번 사주를 한번 불러 제가 미리 말씀드린 사주를 받으셨잖아요. 어떤 것 같은지 한번 얘기 한번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분은 경자생인데 주위 사람들이 도와줘가지고 올라가는 소예요. 사주는 원래 깨끗해. 네. 깨끗한데 이 분도 많이 좀 빌고 살아야 돼. 그 뜻은? 뭔가 이루려면 조금 이제 빌어라. 이거지 이제 조상 저희 자기 부모님 우때 할아버지 할머니 옛날에 할아버지 할머니한테 좀 빌기만 조금만 빌면 높은 자리에 올라앉아 이 사람. 높은 자리라면 지금보다 더 높은 자리? 네. 그러면은 선생님이 생각하셨을 때 윤석열 이분은 조금 어떤 분이신 것 같으세요? 도와주는 사람이 많어. 많이 생겨 주위에. 이 사람은 도와주는 사람이 많고 뭐든지 하려고 하면 되는 돼. 올해는 새해 21년에 좋아해. 지금 어쨌든 지금 되게 말이 많잖아요. 막 뭐 징계도 내리니 뭐 이런 말이 많은데 이게 뭐 그것도 좋은 일로 해결난다 그래. 21년도에. 그러면은 지금 어떻게 보면 이 윤석열 씨랑 추미애 씨랑 지금 되게 막 치고받고 하고 있잖아요. 결론적으로 봤을 때 선생님은 어떤 식으로 흘러갈 것 같으세요? 결론적으로 봤을 때는 윤석열이가 올라가요. 윤석열 씨의 기운 자체가 21년도 기운이 기운이 이 사람 기운이 더 좋아. 이분의 실제 성격은 좀 어떨 것 같으세요? 성품이라든지 누가 옆에서 이렇게 자기 혼자 대꼬챙이 같으려고 하지만 그게 아니야. 주위의 사람들이 도와주는 사람이 저절로 생겨. 그만큼 그 사람이 호감 가는 그런 관상이. 관상도 좀 좋은가요? 네. 그래서 높은 자리에 높은 사람이야. 지금 선생님 말씀은 윤석열 이분이 조금 더 높은 자리에 오를 것 같다. 그리고 지금의 지금 뭐 구설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구설도 신축년 되면 이제 조금 조금씩 마무리가 되어갈 거예요. 잘못이 없이 살아가려고 하는 그런 게 월에 그렇게 들어가지고 천수성에 들어서 잘못을 안 저지르려고 하지만 이게 잘못하는 거를 만들어가지고 이렇게 몰아가는 수도 있다 그래. 다른 사람들이 잘못을 하는 사주 자체가 아닌데 주변에서 몰아간다. 내리깎으려고. 근데 이게 천간에 빌고 살아야 된다는 게 나와 있어 여기. 그러니까 그런 것 때문에 빌어 조상들을 잘해드려 해야 돼.